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TV의 이효연, 김동찬입니다. 선생님, 네. 그 왈츠를 우리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도 좀 어렵긴 하죠. 어렵죠. 아무래도 보기만 해도 되게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지금 이제 현재 스튜디오 나오시는 회원님들 중에 본인은 이거 배우는 거 너무 좋고 건강에도 좋고 뭐 체형 교정에도 너무 좋은데 자기 친구분들한테 소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 이유는 뭐 아직 뭐 인식 면에서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오래 걸려서 배우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권하기가 조금 신경 쓰이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친구분들한테 여기까지 이제 이런 스튜디오 학원까지 오게 하는 게 좀 어려워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토스해 드리는 영상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체중이동 전혀 안 되시는 왕 초보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에서 만나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아예 정말 초보 정말 춤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체중 이동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수업할 때 왕초보 들어오시면은 뭐부터 레슨해요? 왈츠를 배우신다 하면은 홀드를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크로스체인지 방법. 크로스체인지 뭐 토힐이나 끄는 것보다는 그냥 발스텝. 그렇죠, 그렇죠. 간단한 거. 라이즈 앤 폴 안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댄스가 그 발체중 이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체중 이동. 그래서 완전 초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옆으로 발체중 먼저 이렇게 건너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지. 느린 그림으로 보실게요. 발을 옆으로 하나 옮기고 나서 나머지 발은 터치를 합니다.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정말 이게 단순한데 그냥 발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선생님 정면 보세요. 선생님 왼발부터 가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지. 다시 한번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지. 느린 음악을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연습해 봅니다. 한 곡을 완주하셔도 좋은 연습 방법이 되겠네요.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자, 이제 이 연습을 해봤다면요. 파트너를 잡고 한번 해볼게요. 파트너를 잡으시고 홀드는 왼손과 오른손을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막 경기공처럼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정말 편안하게 네, 브루스 추듯이 요 정도 네, 반대쪽 네, 반대쪽 홀드는 여성 왼손이 남성 상완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얹어요. 그리고 남성 오른손은 여성의 왼쪽 날개뼈 쪽 네, 견갑골 그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정면에서 보실 때 남성의 헤드가 오픈되도록 이렇게 겹쳐 쓰시지 마시고 오픈되도록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체중 이동만 먼저 해볼 건데요. 당연히 남성이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이 좌측으로 갈 건지 우측으로 갈 건지 표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리에서 남성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좌우로 한번 당겼다가 자 리드를 해보세요. 동찬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한번 먼저 리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 리드 해보세요. 시작. 이거는 여성이 이렇게 먼저 해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팔로우 따라가기를 할 거고요. 남성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리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연습했던 사이드 스텝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지. 자, 남성을 뒤로 한번.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지. 지금처럼 발체중 이동만, 그냥 정말 발체중 이동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되면 사실 왈츠 다 배우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겠죠. 그렇다고 보죠. 네. 그래서 진짜 그냥 발체중 이동만 가능하다면 왈츠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전에 이렇게 선생님 사이드 스텝 했잖아요. 네. 이렇게 사이드 스텝 말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조금씩 와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자, 발이 잘릴 수도 있어요. 뒤로 가볼게요. 이제 지금 동찬 선생님이 리드를 하고 있어요. 자, 약간씩 회전을 하면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옆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돌자라고 지금 약간 리드 하셨어요. 제가 리드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부부끼리 같이 해보던지, 아니면 연인끼리, 네, 또는 엄마와 아들. 저도 우리 아들 잡고 맨날 복도에서 하거든요. 또는 아빠와 딸. 네, 이렇게 해서 추억을 좀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걸 보고 좀 네.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왈츠를 시도해보자. 왈츠를 시도해보자. 오늘의 주 목적은 뭐였죠? 체중 이동. 네, 체중 이동이었어요. 체중 이동만 되면 왈츠 박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같이 다음 시간에 왈츠 박스 스텝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왈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은 사교 댄스를 해보셨거나 라틴 댄스 하신 분들은 무조건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접하기 쉽죠. 네, 그렇게 맞아. 어렵지 않으신데, 아예 댄스 스포츠를 처음이신 분들도 처음에만 그냥 열심히 나오셔서 한두 달만 열심히 해보시면은 재미도 이제 붙으실 거고 금방금방 되실 거니까 처음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배우러 오시면은 네. 아주 재밌게 쉽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왈츠를 배워요.